자,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.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마치 좀비 영화를 연상시키는 질주가 벌어졌습니다. 에스컬레이터 역주행까지 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그 영상 함께 보시죠. 자, 지난 14일 대구의 한 백화점 2층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.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마구 뛰기 시작합니다. 자, 이 사람들의 질주가 신호탄이라고라도 된 듯이 뒤이어서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르 뛰어내려오기 시작합니다. 막 넘어지고요.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해서 내려오는 사람들까지. 자,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? 마치 영화에서 좀비들이 달려드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. 자,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이유. 대체 뭡니까? 왜 저렇게 지금 달려오는 겁니까? 아, 네. 이유는 신발 때문입니다. 그런 신발이 왜요? 네, 내 신발이 그냥 신발이 아니고 네. 한정판 신발입니다. 신발 살려고 저렇게 뛰어가는 네, 거였습니까? 맞습니다. 요즘은 무엇이든 한정판이라고 하면 네. 저런 것을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죠. 사람들이 이제 뛰어와서 사는 뭐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번에도 이제 어떤 스포츠 브랜드에서 내놓은 한정판 골프 신발인데 네. 이게 실제 팔리는 가격은 한 17만 원대에 팔리는데 이게 한정판이다 보니까 웃돈이 붙어가지고 네. 중고시장에서는 오히려 한 70만 원대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. 네네네.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도착해서 한정판 신발을 요즘 말로 득템이라고 하죠. 네.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위험하게 열심히 뛰어가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지금 저건 대구의 백화점 모습이었는데요. 지금 말씀 들으신 이 한정판 골프화를 사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40여 곳의 매장에 인파가 저런 식으로 몰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서울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하네요. 이제 30분 땡 하고 앞에 사람들이 뛰니까 뛰게 되더라고요. 하다 보니까요. 시작하자마자 모든 복도에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는 정말 거예요. 월드워 Z처럼 군중심리와 그 아드레날린이 막 터지는 상황에서 막 저도 그냥 다 뛰니까 밀려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뛰었어요, 진짜. 중간에 사람들 코너 돌면서 막 넘어지고. 에스컬레이터가 북한식 분들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. 저 신발을 사면 이 인터넷에 되팔면 서너 배 가격으로 판다는 얘기 때문에 아마 더 사람들이 저렇게 달려들었다고 얘기를 하네요.